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7절로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통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창조한 자라는 말은 양육받은 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스승 밑에서 배움을 익히는 문화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양육받고 훈련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의 부르심에 자녀가 네 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생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복해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양육받는 아이 문화생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양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각자가 받았던 양육이나 훈련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정지 버튼을 눌러 화면을 잠시 멈춰주시고 나눔이 끝난 뒤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면 됩니다. 나눔을 통해 은혜 받으셨나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훈련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암송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주기도문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